살짝 무서우니까 이거 세이브를 딴 데다 해놓자. 세이브를 지금 진행을 여기다 해놓고 로드를 해서 들어가기 전으로 로드해서 이 데이터를 다른 데다 보존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때로 돌아왔고 요 상태에서 아까 그 친구 삼랑이가 여기 있네. 삼랑이 진가의 삼랑이시오. 소생은 동방미명인데 방금 우연히 귀장 장주의 일처리를 보게 되었으나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조금 있어서 귀하에게 가르침을 청하고자 한다. 당신은 외부인인데 우리의 장에 의사청에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우연이라고는 했어도 꼭 그런 것만 아닌 게 소생은 지금 독을 잘 쓰고 수단이 악랄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어. 주장이 외곽에 당도해보니 온통 우름바다가 되어있고 사태 급박한 듯하기에 용기를 내어 귀장이 의사당에 잠입한 것이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저희 집안의 불행입니다.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데도 다른 사람이 나서주길 바라고 있으니까 오히려 남들의 웃음거리가 되겠다. 불공평한 일을 당했으니까 불공평한 칼을 뽑아드려야지. 대청일은 화날만 했소. 그래서? 일단 이거를 하는 게 맞는데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직계와 반계는 왜 다투고 있는 것인지. 저희 진씨 가문은 술로 번성한 집안인데 비록 몇 세대 전의 일이긴 하지만 시검 쌍절이라 불리던 고인께서 태백건보를 전수해주는 대신으로 저희 진가의 고급 미주와 바꿔가시는 일도 있었다. 그렇다는 거는 태백건보라는 게 여기 있겠네. 하지만 저희 진씨 가문은 강호에 발을 걸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세가임을 자부하기 때문에 장유유서의 서열이 극히 엄격하다. 주장에는 서령춘과 잡곡주 두 가지의 술이 있다. 아, 서령춘이 술 이름이었어? 난 사람인 줄 알았네. 특히 작곡주는 할아버지의 전대 이르러 방계에서 배출된 아주 천재적인 자제분께서 더욱 순미로운 술을 증류하기 위해 완벽의 완벽을 기하셨다고 하는데 그 맛이 신선의 이슬과도 같다. 신선의 이슬 같은 맛. 할아버지 때 이르러서는 어찌된 연문인지 서령주는 직계에만, 작곡주는 저희 방계 자제들에게만 전해지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집안을 다스림에 있어서 빈틈이 없으시고 특히 작곡주를 한 단계 더 개량하셨기 때문에 평판이 비할 데 없이 좋으신 반면에 직계의 사촌형들과 사촌동생들은 온종일 이익을 취할 생각만 할 뿐이라서 아무도 서령춘에는 신경쓰지 않았다. 술에는 신경쓰지 않았고 그냥 지들끼리 돈 벌라고 싸웠다. 그래서 제 큰아버지, 다시 말해 장주는 저희 반계 작곡주에 세민한 나머지 어떻게든 작곡주의 주조법과 관리권을 회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다. 그런 거였군. 노교 작곡이란 본디 저희 반계의 전인들께서 빚이신 것으로 수십 년 내지 100년을 묵혀온 미주라서 맛이 순수하고 감미롭게 그지없는 데다가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후족의 연회석에 불티나게 팔려간다. 100년을 묵혔기 때문에 상했던 거 아닐까? 이 술은 대다수가 술 저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데 저장고는 직계와 반계에서 밤낮으로 각각 한 명씩 나누어서 밤낮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전혀 문제 없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저도 술 저장고를 내려서 노구 작곡을 한도 꺼내다가 고양이에게 먹여봤지만 사흘 후에도 멀쩡하게 뛰어다니기만 할 뿐 바깥에 그 사람들처럼 중독된 증상은 없었다. 술 저장고 안에서 반출된 이후에 생긴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이랑이 요즘 뭔가를 꾸미는 듯한 기색이 있었고 걸핏하면 자리를 비운다는 얘기가 들리기에 제가 사람 시켜서 미행을 해봤지만 거의 다 도중에 놓치고 말았다. 그래서 줄곧 증거가 없었다. 아하. 근데 이랑이 시킨 게 맞죠? 아까 그 여자를 시켜가지고. 제 큰아버지가 저 많은 사람들을 바깥에서 통곡하게 놔둔 채 돌보지도 않고 해명을 내놓지도 않은 것이 할아버지더러 주장의 명예를 위해 반계의 작곡주 관리권을 내놓으시라고 협박할 작정이었던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 후에 그는 다시 얼굴을 내밀더니 우리 주장에서 이미 사고를 낸 식구를 징계했으며 모두 앉아서 손해를 본 일로 더는 왈가왈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관청에 알렸다더군요. 잠깐 보아하니 그 꼴사나운 장주는 제대로 조사해서 진짜 흉수를 찾아낼 생각은 없는 모양이다. 흉수요? 큰아버지와 두 사촌형은 분명히 관련이 없지 않을 겁니다. 특히 둘째 사촌형은 흥, 증거만 없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랑. 장주 쪽의 사람인가 사도형이 그동안 어떤 역할을 맡아왔는지 모르겠다. 그럼 삼랑은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오? 할아버지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길 제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고 망자는 마땅히 위로를 하되 만약 살아있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를 치료하고 해독하기 위해서 약을 보내야만 한다. 삼랑은 이게 무슨 독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 주장은 독술에 관해 아는 바가 없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이미 비밀리에 사람 파견해서 시체 한 구를 갖고 나와서 의원에게 증상에 따라 해독제를 조제하게 했다. 역시 진 어르신이 자진해서 지하 감옥에 들어가신 것은 감정에 휩쓸려서가 아니라 진장이 그놈이 이 사태를 계속 질질 끌 심산이란 걸 아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삼랑에게 시간을 벌어준 거였다. 사람들을 잘 치료해두면 독의 피해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고 또 바깥의 아우성을 잠재워서 주장이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는 소문을 만회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어르신만 억울해지셨군. 아하.
한 가지 제가 비록 구매자와 노규 작곡의 행방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 구매자의 이름을 기록한 명단은 할아버지의 방 안에 있다. 지금 저희 방계 정원은 금이가 점거하고 있어서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들여보내주지 않는다. 할아버지의 방. 그래서 만약 그들을 환학해서 경성을 돌려보낸다면 저희 주장은 거의 끝장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들어갈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해보자 라고 하는데, 전부 바깥으로 직계들은, 아니 방계들은 전부 바깥으로 쫓겨나 있는데 저는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으니 모두가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나을 겁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주장의 외곽으로 가서 사람들 의논해보면은 틀림없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주장의 외곽, 오케이. 이 진지기랑 아까 그 여자랑 이어지면 되겠네. 이 진지기는 되게 진지하고 착한 것 같은데. 금이 대장, 이틀엔 이미 금이 지휘사 장대인께서 머물고 계시다. 관계없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 이 관야들 노여움을 사는 걸 바라지 않는다. 몰래 들어가려면 다른 수단을 찾아야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이때 이탈이? 이 형제 왔구나.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선지께서 그 고개명한 성도 때문에 타양에서 참사를 당하셨으니 난 어떻게든 그 그림을 좀 봐야겠다. 무엇보다도 장우침이 비록 관직에 오른 몸이라 표면상으로는 부탁 때문에 마지못해 일세부기에 머무르며 진가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 같지만, 하지만 난 자꾸 놈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다. 예를 들면, 하하하, 내가 다년간 담을 넘다 보니 어쨌든 감이란 게 좀 생겨서 말이야. 하나 물어볼게. 만약 자네의 손에 살찐 양이 들려있는데 사방의 맹수들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늘 주위를 맴돌며 기회를 엿보겠다면 자네는 어떻게 하겠어? 대놓고 길을 가로막는 호걸보다는 그렇게 사방에 숨어서 호시탄탄 기회를 노리는 도둑놈이 더 방비하기 까다롭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건 내가 함정을 파서 도둑놈이 저 스스로 뛰어들게 하는 편이. 잠깐만, 이건 함정이구나. 하하, 난 이게 함정이라는 걸 알았더라도 왔을 거야. 안 그럼 밤에 어떻게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어? 굳이 날 막을 필요 없어. 난 이 기간에도 전과 다름없이 수시로 초몽하게 돌아가서 정보를 들을 거니까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가서 날 찾도록 해. 아, 막힐 때는 초몽하게 가서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는 안 듣고 그냥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늦었을 때 그냥 담 넘어서 침입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순서대로 하려면은 이 이벤트를 차차 풀어나가는 식으로 하려면은 초몽가에 가서 정보를 들어야, 그래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달걀 써서 초몽가에 갑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탄한테 한번 들어보자. 응? 아하, 이거는 뭐야?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이탄을 파티에 넣으라는 거네. 그러니까 이탄을 파티에 넣고 조사를 하면은 좀 더 유연하게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이었네. 이런. 나는 와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인 줄 알았는데, 이건 제가 지금 고지식해서 이탄을 받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스스로 추리를 해야 되네요, 이거. 아니면은 아직 막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탄한테 정보를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걸 수도 있긴 있는데, 이런 어쨌든 다시 갑시다. 제가 직접 조사를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뭐야, 너 뭐해? 뭐지? 니하오마. 좋습니다. 에? 뭐야, 이거 상황이 바뀌었네? 왜 앉아있지? 아, 농성. 아하, 주장이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니까 우린 조용히 앉아서 항의를 하고 있다. 농성에 들어갔네. 어허, 저런.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정보를 제가 따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잡힌다. 직계는 자기들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이구, 어리석은 천민 같으니 우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 거냐? 그놈들이 더 대성통곡하도록 우리가 검으로 교훈을 내려줄까? 온종일 울며 불며 부모를 부르는 걸 보고 있자니 나도 재수 못 묻는 것 같다. 하지만 장주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장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보라고 분부하셨으니 나머진 일절 거들떠 보지 않으면 된다. 쯧, 정말 기분 잡치는군. 야, 나쁜 놈들이네. 직계들이 다 쓰레기들이네. 반계들은 다는 아니지만 일단 착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반계는 다 쫓겨났고.
자,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밤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빠진 건지 아니면은 이벤트상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경공으로 접근해야겠다. 내가 볼 때는 저런 지붕들이 왕가의 소전은 아마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여종을 데리고 급히 떠난 것 같다. 불쌍하시다. 그녀도 연루된 것에 불과하니까 그 골사 나온 이랑을 잡는 게 관건이겠다라고 하네요. 요런 식으로 담을 타서 올라가면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런 식으로. 저게 근데 뭔 상황이지? 아직 안 들어간 건가? 할아버지의 방은 아마 분명 저 2층일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여기. 뭐야? 아이고, 떨어졌다. 이봐봐, 이봐, 너 말이야. 어떻게 몰래 들어온 거냐? 못본 채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된다. 다행이다. 전투는 안 걸리는데, 오케이. 저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들켜버렸네. 로드를 해도 되지만, 그냥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점프력이 낮아졌어? 저 탁자 밟고 가야 되나? 뭐지, 점프력이 갑자기 낮아졌는데? 점프. 귀찮으니까 그냥 로드. 어쨌든 저 중앙에 큰 건물에 2층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여기 들어올 때 자동 저장이 된단 말이지. 여기 할아버지 방이 아닐까? 이렇게 바둑 있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자, 증거를 찾자. 작은 보따리. 증거, 증거. 저 작은 보따리가 증거 아닐까 싶은데. 여기 있다. 구매자 명단. 고개명 성도가 있네? 조사. 아, 뜨거. 내 손이 젓갈분이군. 설마 죽나? 이탄 왔어. 동방 형제. 에휴, 밖에서 금이의 빈틈을 노리느라 한발 늦었군. 그 그림에 희미하게 홍갈색이 덧씌어져 있는 건 아마 젓갈분을 뿌렸기 때문일 거야. 키를 밖으로 몰아내서 내부는 중독되지 않았다. 그림과 마땅한 사례만 물집이 생겼다. 대인, 날이 저물었으니 사양하지 마십시오. 이 주장은 저희 진 씨집안의 제자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밤도둑이 대담하게 소란을 피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미 대인들의 피로를 씻어드리기 위해 최고급 서령출을 준비했으니 소재가 배경이 되어 대인들에게 몇잔 올리면 어떨까요?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장대인이 책망할까봐 우려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저희의 일꾼들로 교체해서 대인들 대신에 정원을 지키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무엄하다! 우린 군무를 수행 중이다! 감히 방해를 드리겠다면 예외 없이 군법을 다스리겠다! 대인, 물고기가 그물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덫에도 걸렸습니다. 좋다. 형제들더러 앞서 말한 대로 착수하라 전해라. 그 이탄이라는 놈도 안에 있나? 있습니다. 대인의 본부대로 빈틀 만들어 놨더니 그 도적놈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파고들더군요. 덫에 다른 놈이 걸린 게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놈이 모습을 드러내게끔은 했습니다. 고개 명한 성도를 노린 도적놈들은 널리고 널렸지만, 그 중에서도 이탄이란 놈은 가장 골치가 아프지. 이제 놈도 함정에 낮짱을 들이밀었으니 잘 됐군. 그 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형제들에게 좀더 긴장을 유지시켜라. 대인, 이건 저희가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니놈들 일은 없다! 내 눈앞에서 꺼져! 아야, 망할 금이 지붕으로 뛰어오르다가 발을 삐어버렸어. 어느새 얘네 둘이 같이 다니게 됐대. 하체 수련을 게을리한 것쯤은 별 문제 아니지. 나중에 내가 퇴포 비급 하나 구해다 주면 되니까. 난 네가 남의 집에서 훔쳐온 물건은 필요 없어. 호호, 당신 모르세요. 웃기잖아. 이탄을 붙잡겠다는 말을 달고 살면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이탄 녀석의 경공과 태법은 가히 일품이라 할 만큼 훌륭한데, 남의 집 비급이 어디 눈에나 찰까? 아마 백마거의 상자에서 꺼내다가 자기가 직접 가르칠 생각이었겠지. 이탄은 내게 정말로 마음을 쓰고 있는 거야. 네 부금이 부족하다는 걸 염려해서 늘 긴장하고 있지. 언제라도 너와 네 한심한 사형에 파리 목숨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지. 네가 단서를 찾아내지 못할까봐 온종일 나 잡아줍쇼 하고 꼬리를 내밀고 있지. 지금 또네 무공이 모자란 걸 걱정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까지 안 해. 간소롭게도 너 언제 걔한테 기회를 준 적이나 있었니? 걔가 당년에 겪은 고초를 귀 기울여 들은 적 있었어? 걔가 온종일 남의 집 지붕을 뛰어다닌 끝에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는가를 좀 보란 말이야. 정도라는 두 글자를 붙들고 놓지 않을 줄만 알지.
번누님 그만하세요. 이거는 번양절 파티 있을 때 추가 대사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이번엔 내가 말을 잘못해버렸네. 방금 그 말들은 전부 내가 입방전 떤 거라고 실험. 내가 밖에서 좀 둘러보니까 저 금이는 다 순한 아이들 같던걸. 그 대장이 좀 심술궂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 제일 까다로운 건 아직 출소하지 않고 있는 장우침일 거야. 동방소엽, 제 생각에는 여기서 젓갈분에 물집 몇 개 잡힌 게 끝은 아닐 듯하다. 틀림없이 다음 수가 있을 테니까 우린 충분히 정비해둔 후에 서둘러서 이곳을 벗어나야 된다. 가려진 곳으로 가자. 내가 상약이 몇 개 있으니까 네 발을 봐줄게. 난 널 잡으러 온 거야. 호의 따윈 필요 없어. 발이 안 아파야 날 잡을 거 아니야? 가서 발부터 보자고. 호호호. 일단 고개 명왕 성도를 얻긴 얻은 게 진짜긴 한가 봐. 이게 진짜긴 한 것 같고 직접 사용은 불가능. 이건 사용할 수 있네. 태극의 음향은 하늘과 땅이 되고 차라는 달은 차고 기울며 사방을 비춘다. 이 글귀는 시도 아니고 예언도 아닌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 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감옥에 가는 루트가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이러면 태연경을 못 얻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다음번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라. 도약할 때는 진기가 용천혈을 따라서 위로 향하게 해서. 오! 뭐야? 칠수한 찔린 거야 지금? 찔렸네. 바보 같은 계집애! 갑자기 이럴 때 신법이 좋아지고 난리야. 밤에 몰래 어떻게 됐어? 너와 장우침이 앙숙이란 얘기. 게다가 네가 자꾸 이곳에 금위가 수상하다 말하니까 내가 어떻게 방비를 안 할 수 있을까? 내 몫은 내가 할 일이야. 누가 너더라 창을 막아달래? 칠동생이 방금 몸을 돌려서 급소는 피했다. 내가 이미 그녀의 상처 부근에 혈돌을 막아서 지혈해놨으니까 우리는 우선 그녀를 방 안의 침대에 눕혀두자. 이건 역시 청군 이봉지계였던 것 같다. 얼른 바깥의 금이놈들과 매듭을 짓는 게 답이겠다. 이탄, 왜 내가 당장 죽기라도 할 것처럼 그래? 내 무궁이 그렇게까지 형편없진 않다고. 갑자기 들어왔네. 밖에서 그냥 포위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공격을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대인, 여자에게 적중했습니다. 오, 야, 이 마지막 엔딩 때만 봤던 그놈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표정은 이탄이라고 했을 텐데 고작 그것도 못 맞추다니. 처벌받을 준비는 하도록. 대인, 이 이탈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하하하하하. 저 돈도둑 놈은 늘 어둠 속에 숨어 다니면서 거짓 정보로 사람 피곤하게 만들었지. 이번에는 그런대로 놈을 밝은 곳으로 몰아넣었으니 우리가 맞이해 주자꾸나. 예성룡? 장우침, 이 비열한 소인배 놈아. 이탄인가? 네 얼굴을 보고 있자니 한 사람이 떠오르는군. 장우침, 당년에 남필은 사람들이 이끌고 강도로 분장하여 그 고개 명성도를 낚아챘었다. 하지만 종국에는 행방이 묘연해지더니 뒤이어 남부가 당금의 성상에 의해 초가 멸종을 당했다는 소문이 퍼졌지. 백성에게 해를 입혔으며 무고한 일을 마구 죽였다는 게 바로 그... 흥! 겉보기엔 아무 관련도 없어 보이는 두 사건이지만 내막을 아는 사람이 듣기에는 아무리 수상쩍은 부분이 많아. 첫째, 남대인은 강도로 분장하여 고개 명성도를 얻었으므로 영리한 사람이라면 감히 소문을 내지 못할진데 어찌 이리 부주의하게도 제3자에 의해서 내막이 들추어졌을까. 누군가가 그와 공모했거나 배후에서 그를 부추겼다는 얘기지. 하하, 이안보은 순진한 멍청이였는데 그의 아들은 오히려 영리하구나. 그래, 고개 명성도의 정보는 내가 일부러 남필에게 흘린 거였다. 그 노망난 늙은이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보물 얘기를 듣자마자 눈깔이 뒤집혔지. 그래서 난 먼저 고개 명성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는가를 그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거듭 사람 파견해서 산적들이 끌고 날뛰게 하며 암시를 줬다. 아니나 다를까 늙은이는 바로 게임에 넘어가더니 산적으로 분장해서 그 그림을 빼앗더군. 둘째 말이지, 아주 공교롭게도 남필이 그림을 낚아채자마자 죄증을 입수한 어사가 가산 몰수에 나섰다는 점이야. 남자군은 어리석게도 식솔들이 이끌고 반항했고 이로 인해 남부는 거의 다 목숨을 잃고 말았지. 하하하, 직접 눈으로 보기라도 한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맞다, 네 말은 조금도 틀리지 않아. 당시 남필 그 늙은이가 내 발 옆에 개처럼 꿇어앉아 용서를 빌었지만 난 사정을 봐주지 않았지. 그해 막 입궁했던 너는 공을 세우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고 마침 황제가 제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국정이 문란해져 있던 때였어. 공신들이 제각기 군대를 거리는 채 힘을 키우고 있는 건 물론이오 국권 텅 비어서 군량과 급료조차 나오지 않고 있었지. 그래서 넌 두 가지 일을 하나로 합쳐버린 거야. 꾀를 써서 남부를 밀어버리고 고개명성도까지 얻는 일거양득. 그로써 넌 금위의 한자리를 차지하게 됐지. 해석하구나 해석해. 그 고개명성도는 한 차례 피바람 불러일으켰지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여러 해 동안 이 그림은 폐지나 마찬가지였으니
이 일은 있은 지 여러 해가 지나자 성상은 너더라 그림을 그냥 낭만으로 보내라고 했지. 달리기 좋은 구실도 될 뿐더러 아무도 풀지 못하는 폐지 따위는 낭만에게 대단한 이익을 거저주는 것도 아닌 셈이니. 하지만 넌 언제나 일거양득을 선호해왔으니 이 그림을 호소하는 건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었겠지. 하하하, 그 중에 두 번째 또한 공교로운 일이다. 온종일 황성 작부를 드나들고 소란을 피우며 높으신 분들을 벌벌 떨게 했던 이터니 뜻밖에도 당년에 참사를 당했던 표도 이한봉의 후손이었다니. 이 일을 알게 된 넌 곧장 기회를 타서 그림을 미끼로 삼았지. 만약 나를 붙잡아 공을 세운다면 장대인의 벼슬길이 자연히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테니 말이야. 하하하하, 좋다 좋아. 나를 알아주는 이는 이탄뿐이군. 하지만 안타깝구나. 네가 이렇게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가만히 살려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네 시체를 가지고 돌아가도 상금은 거기서 거기고 말이지. 형제들이여 철하자. 예. 소영, 제가 도우러 왔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마 이거는 태형경은 넘어간 루트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구만. 장대인이 수고스럽게 이 맷딴 곳에 계시면서도 소생을 매복하여 체포하는 일을 잊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말이지, 내가 날 찾아오지 않았더라도 내가 친히 널 찾아왔을 거다. 장우침, 널 보자마자 참을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해 안순표국의 모든 생명들, 내가 그 핏값을 네 피로 갚겠다. 생사 여부에 상관없이 이탄을 잡기만 하면 된다. 다른 자들은 필요 없다. 다들 장우침 조심해요. 이탄 특히 더. 알아요 알아.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된 이상 이거를 일단 하고 이거를 칠수와 살리는 쪽으로 해가지고 쟤네 둘의 마무리를 한번 본 다음에 두 번째로 해가지고 감옥 가는 거는 칠수와를 죽이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다르게 두 개를 보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안 그래 둘 다 보고 싶었는데 딱 잘 됐어. 일단 장우침 어디보자. 8300짜리고 중평, 기린, 오랑 오케이 요런 녀석인데 누구 닮았다? 번호중시 닮지 않았어요 약간? 아닌가? 네, 칠수와는 죽이는 쪽으로 갈 거예요. 고개명왕 성도를 살려서 도법이었나? 그걸 받기 위해서. 아 그러겠네. 2탄 쪽도 바뀌겠네. 아마 마지막에 2탄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2탄은 아무래도 잠적을 하지 않을까요? 이 무림에서 떠나서 그냥 혼자 외딴 집에서 살면서 이 이후로 잠적했다 인 것 같습니다. 불쌍해. 안옥서가 죽겠네. 이제 힐 스킬을 배우긴 배웠으니까 한번 살려볼까? 갈 수 있나? 힐! 지금 의술이 많이 딸려서 차는 게 거의 뭐 금창약보다 못한 그런 수준이네. 자, 새로 배운 암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끼고 있는 무기 자체 암기라서 이야... 이게 지금 별로 배우지도 않은 쓰레기 무공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어중간한 무공인데 저렇게 뜨는 거 보니까 뇌신추가 확실히 좋긴 좋은가 봐. 뇌신추가 좋은 듯? 안옥서 죽나? 네, 무기가 상당히 좋아서 원딜이면서 저런 딜이면은 괜찮네요. 아, 이 창병들은 다 넉백이라서 좀 불편해요. 다 밀어버려. 아, 암기를 급소에다가 팍 꽂았다? 그런 것인가? 회피 잘했는데 2탄은 얼마 못 살겠구만. 아 그러고 보니까 2탄이 지금 제가 얘 거를 다 털었기 때문에 뭐가 없네. 2탄은 버틸 수가 없을만하네. 제가 다 훔쳐놨기 때문에 약할만했네. 네 제가 다 뺏겨놨습니다. 팬티까지 싹싹 뺏겨놨습니다. 자 여기 딱 송풍진영이죠. 송풍진영 저거는 안옥서한테 맡기면 되긴 하겠는데 문제는 안옥서의 피통이네요. 안옥서가 맡기에 딱인데 저거 한 칸? 한 요정도? 둘 다 들어가게? 오케이 딜 좋다. 자 옥서가 지금 내상 18에 외상 12네요 그렇게 높진 않네. 일단 엄청 높진 않은데 그래도 하나를 먹고
내상 외상이었지. 배부농 담아 한 개만 먹자. 한 개 먹고. 자, 송풍건법이 범위가 높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번에 소룡이 쓰던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어, 회피 잘했다. 아, 이게 범위가 너무 딸려요. 아이고, 어우, 야, 서로 회피하고 반격하고 난리 났네. 이거를 아무래도, 아, 이 수주대토가 문제였는데, 아, 역시 저렇게 될 것 같더라. 저럴 것 같았어. 저 정도 피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긴 했는데, 생생조화단이나 흑국단속고 같은 거는 너무 아까워서 저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단 2탄도 죽었고. 아버지, 저는 복수할 방도 없겠습니다. 좋지 않아. 장후 치매가 아직 다음 수가 있었어. 우린 도망칠 수 없어. 어, 뭐야, 2탄을 살려야 된다고? 헐. 아니 2탄을 살려야 된다고? 2탄 다 벗겨놨는데. 이거, 아, 이거 좀 문제인데. 이러면 2탄 내가 싹 다 벗겨놨는데 이거 큰일이네. 아, 이거 문제인데. 어허, 이거는 일단 빠르게 이벤트는 넘어가고. 야, 이거는 곤란한데. 그리고 약간 루트를 방해하는 호랑이라든가 사자 같은 걸 뺄까? 자, 이벤트는 쭉 넘어가고. 여기서 아까 대화를 안 해보고 나갔는데 요번에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얘네 둘이랑. 꽁냥꽁냥 커플. 훔치기 말고 소매 넣기요? 근데 다시 소매 넣기를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저 녀석이 장착을 안 할 것이라서 그것도 문제네요. 어디 보자. 도망소엽, 그 초몽각이 일은 일단락 된 것 같네. 이번 일은 실소저와 선배님의 도움이 많았습니다. 어라, 동각강은? 우리는 또 문파의 통지를 받았는데 사부님께서 사형을 다른 곳으로 보냈다. 그렇군. 여기서 다시 파티에 넣을 수 있다 하는데 둘 다 제가 못 받는 상태예요. 어? 어, 이거는 다르네. 잠깐만요, 할 일이 생각났어. 90%, 오케이. 하나 더 줘. 고마워, 잘 쓸게. 어디 보자. 검이 두 개가 생겼어요. 단병과 검법이네요. 그리고 쌍검이기 때문에, 쌍검인데 연격이라든가 거기다 강화해서 여기다 기력 급수하는, 그 아마 만호였나? 아, 무곡이다. 무곡 같은 걸 박으면은 쌍으로 옵션이 발동을 합니다. 예, 좋아요 이거. 그리고 무공도 내놔. 춘간결 내놔. 오케이, 다 뺏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루트는 끝까지 안 팔 거라서 뭐. 자, 가자. 아, 근데 그게 설정이에요, 설정. 게임상의 설정으로 이 게임 세계관 중에 무슨 보검이 세 자루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칠소의 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좋은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저거를 두 개를 끼고 무공을 박은 다음에 쌍검술을 쓰면은 그게 더블로 적용이 돼가지고 연타가 계속 가능하다.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기도 할 것 같긴 해요. 아, 그러네. 투명인간 상태로 전투하네. 그러네. 호랑이는, 아니, 사자는 일단 빼는 게 제 계획이긴 했는데, 투명인간을 낄 생각은 없었는데 그렇게 됐네. 만반만반. 일단 2탄이 여기 못 붙게, 그러니까 이 메인급들 좀 강한 애들한테 못 붙게끔 만들어서 세팅을 해가지고 상대를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흑단속고를 쓰겠습니다. 너무 귀한 약이라서 좀 아까운데, 아까 그 철산설련이랑 그거 매긴 것 때문에. 아, 이러면 또 밀려서 범위에 안 닿겠지. 된장. 어, 뭐야, 마우스 왜 이래. 어, 됐다. 그냥 얘나 찌르자. 독고구검. 웬일로 하나 찼어? 한번 쉬고. 2탄은 쫄따구들한테 붙어있었으면 좋겠다. 안옥선 아까 설련이랑 그
사담이랑 그런 거 매긴 상태에서 회복을 따로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많이 딸리네요. 아 외전 때 그죠? 근데 사실 그 외전 때도 흑단 속고랑 생생조화단은 제일 좋고 비싸고 그러긴 했었는데 그걸 이제 의서로 만들면은 좀 대량 양성이 가능했죠.